넓은 바다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군산 해경이 전국 해경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 순찰대를 만들어 바다 안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 앞바다.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드론의 카메라에 허우적대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하늘에서 구명 튜브가 떨어지고 드론이 떠 있는 장소로 해경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남성을 구조합니다. 사고 예방 안내 방송에도 드론이 등장합니다. 군산 한변에서 낚시 중이신 분들은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이 드론을 이용해 보다 넓은 해역을 순찰하며 안내 방송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군산 해경이 전국 해경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50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드론 50대를 이용해 인명구조부터 순찰, 불법행위 감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중수색이 가능한 방수드론도 있어 실종자 수색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명구조를 즉각적인 조치를 할수 있는 레스큐튜브나 그다음에 그 구명환 등을 이용한 바로 즉각적인 인명구조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경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참여시키고 전북 인력개발원 등과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통해 미래 해양 안전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드론 순찰대가 적은 비용으로 드넓은 바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